자,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고려의 네 번째 임금 광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분 광종은요 이제 태조 왕건의 세 번째 부인,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부인 이제 충주 유씨, 그러니까 충주 지방의 이제 아주 그 유명한 호족 가문입니다. 사실 왕건이 죽고 나서 왕건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임금이 된 것은 이제 혜종이에요. 자, 그런데 혜종은 이제 상당히 이제 혜종 때는 이제 왕건이 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2년 만에 이제 혜종이 병사하게 되죠. 그리고 이제 혜종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냐? 이 왕료입니다. 이 왕료가 고려의 세 번째 임금 정종이에요. 근데 이제 이 왕료도 임금다운 임금을 못 해보고 4년 만에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왕료의 뒤를 이어서 고려의 네 번째 임금이 된 게 누구냐면 이 왕소. 이 왕료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. 이 왕소가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임금인 광종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광종은 처음에는 이제 왕의 권력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웅크리면서 기회를 엿봤죠. 그리고 이제 광종 7년부터 이제 개혁을 휘몰아칩니다. 대표적인 조치가 뭐냐면은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 노비안건법은 노비들 중에서 원래 양민이었는데 이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, 이런 자들을 이제 조사해서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게 바로 이게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노비안건법은요, 당시에 개국공신이나 그다음 이제 호족들,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노비죠. 그래서 이들을 양민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? 이 호족들, 공신들,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.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어떤 포석을 갖고 있는 게 이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광종이 또한 실시한 굉장히 유명한 제도가 바로 과거제도예요.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학,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 이런 걸 시험을 쳐갖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과거제도죠. 사실 이 과거제도는 나중에 훗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 광종은요, 고려 임금 중에서,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황제라고 칭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광덕이나 준풍 같은 중국의 황제들만 사용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죠. 자, 이 광종은요, 이 일련의 개혁 조치 과정에서 이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광종 후기가 되면 호족들을 이제 숙청을 합니다. 대표적인 사례가 당시 이제 최대 호족 가문이 누구냐면 평산박씨 세력이거든요. 이 평산박씨 세력을 이제 숙청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. 자,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과연 이 광종이라고 하는 군주는 임금은 개혁을 추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 왕조의 어떤 기틀을 닦은 임금일까요? 아니면 사실 뭐 호족들이나 귀족들을 함부로 숙청을 한 그런 난폭한 군주일까요? 사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. 사실 어찌 보면 이 광종의 개혁은 이 반대편, 이 호족들이나 공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종을 이렇게 난폭한 군주로 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 광종은 왕권을 튼튼히 하면서 이 고려 왕조의 어떤 기틀을 닦은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임금이기도 합니다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임금 광종의 이야기였습니다.